축하하는 삼성생명 주천희 선수의 서비스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리시브 되지 못하면 또 심현주 선수는 어떻게 또 풀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 탑스핀으로 득점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심현주의 서비스. 자,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정말 탁구에서는 리시브가 중요합니다. 네트 맞고 넘기지 못합니다. 주천희의 선수 스코어는 3대1입니다. 강하게 백스핀 밀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스코어는 3대2 주천희의 서비스입니다. 짧게 저걸 받아내지 못하면 공을 들이고 있는 심현주 선수입니다. 아, 정말 잘 보셨는데요. 선수가요 게임을 하다 보면 됐습니다. 자, 이번에도 잘 3대3 두 점의 리드를 잡고 있는 주천희 선수입니다. 자, 네. 몸쪽으로 붙여놓으면서 득점전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한 포인트가 6대4냐 5대5냐 중요한 카운트예요. 아. 자, 이렇게 되면서 점수가 두 점 차로 스코어는 6대4. 자, 짧게 주면서 가지고 왔던 심현주 주천희 선수 매우 좋네요. 이번에는 포핸드가 벗어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스코어는 7대5. 됐습니다. 됐습니다. 짧은 네. 리시 달아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주천희의 서비스. 대각선 빈 공간 자, 백핸드가 네트 맞고 그대로 자, 점수가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주천희의 범실. 불안합니다. 심현주 선수 입장에서는 스코어는 9대7. 강한 탑스핀 대각선. 바나나 플레이 하지만 벗어나면 심현주의 서비스로 두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자, 대각선 노려봤는데 1대0 주천희 선수가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두 번째 게임. 자, 바나나 플릭이 그대로 네트 맞고 벗어나면서 그럼 내가 받아치겠다라는 그런 작전이었는데 좋았어요. 원홀. 자, 주천희의 탑스핀이 다시 한번 심현주 네 주천희의 서비스. 자, 이번에도 왼쪽을 노려봤습니다만 3대1 두 점 뒤져있는 심현주. 자, 네트 플레이 이후에 직선으로 한 포인트가 걸려있는 심현주의 서비스. 자, 탑스핀 이후에 직선으로 백코는 4대2 두 점의 리드를 갖고 있는 주천희. 자, 백핸드로 밀어봤습니다만 넷 주천희의 서비스. 자, 대각선을 노려봤고 직선 스코어는 5대3. 자, 짧은 네트 플레이에서 주먹을 불끈지는 심현주입니다. 점수는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심현주의 서비스. 그렇죠. 자이를 필살기를 막아내면서 순간적으로 또 당황했던 심현주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6대4. 자, 저 행운의 득주. 스코어는 7대4 석점차. 석점의 리드 주천입니다. 잘 블럭을 해내는데요. 이 과정에서 마지막 공격 주천. 어느새 점수차는 더블스코어 차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천희의 백핸드가 대각선에 꽂힙니다. 코어는 9대4. 심현주가 쫓기고 있는 상황. 따라가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주천희 바나나 플릭이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점은 완찬세에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탁구거든요. 지금 뭐 9대6이지만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쉽네요.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